자,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시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사주를 구조론으로, 이 사주 전부 처음에 구조론을 보시면 상당히 편해. 뭘 쓸 것인가를 보시면 잘 편합니다. 용신과 억부는 좀 놔두시고, 제껴놓으시고요. 구조론부터, 이게 제일 먼저 가시면 돼, 구조론. 어? 이 사주는, 아. 해월달에 나무를 키우는데 나무가 갑 키우다 을로 바뀌었겠죠? 네. 순서는 그렇잖아, 그지? 아, 갑을 키우다 을로 바뀌었겠구나. 그 다음에 가을 초겨울부터 나무를 키우니까 이제 조금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무 키우는 사주가 나무 입장으로 보는 거야. 나무 입장으로. 나무 입장은 나무의 갑의 입장으로 보든지, 이건 갑의 입장과 을의 입장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나무를 키우는데, 자, 나무를 키우는데 나무가 청간도 있고 지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 청간만 있는 경우가 있고 지지만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사주는 천간만 나무가 있다, 그죠? 예. 천간에만 나무가 있고, 지지는 나무가 없어. 그죠? 지지는 없다, 지지. 없는데. 천간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거고요. 화이트 칼라고. 지지는 약간 육체적인 거다. 기술적인 거야. 무슨 아시겠죠? 나무를 키우는데 나무가 얼마나 있나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나무를 키우죠. 나무. 어떤 나무지? 갑인지, 을인지, 천간에만 있는 나무지, 지지만 있는 나무인지, 천간지 다 있는지, 겨울나무인지 봄나무인지 본다, 나무에 대해서. 나무 양은 너무 많아도 힘들잖아. 적당했는지, 표체 나무를 보고. 목에 지금 많은지 적은지, 갑목인지, 큰 나무를 심는지, 을목 화초를 키우는지, 그 다음에 천간에 것만 있는지, 지지만 있는지. 천간에만 있으면 정신적이야, 정신적 아시겠죠? 천간은 정신적이고 명예적이고 기획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무를 키우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화도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나무 키우는데 금이 필요하겠어 안 필요하겠어요? 금은 거의 불필요하다, 그지? 금은 불필요하다. 금이라는 게 뭐냐면, 금이라는 게, 여러분이 금이라는 게 가을에 열매도 되고 서리도 되고 도끼도 되고 칼도 되고 낫도 되고 그렇잖아. 총칼도 되고 금이, 그죠? 금이라는 게 나무 키우는 데는 밑에 있는 금은 나무 뿌리 박는 때 금이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밑에는 땅이니까 돌밭에 나무 심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위에 있는 금은 위에 서리나, 그죠? 서리나 이게 내려서 나무 키워서 방해를 놓는다. 아니면 나무가 너무 많아서 금으로 좀 가지치기를 하는데 속과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갑목과 을목의 차이는 이렇게 필요해. 금은 거의 필요가 없다. 그지?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좀 흘러가는 거야. 어? 그럼 어디서 나무를 못 키우겠어, 이 사주가? 신대에서 나무를 못 키워. 그죠? 돌밭에 오니까 나무 키우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돌고 다 치워야 되고 돌밭에 이렇게 잘 못 자란다. 이 사람이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공직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퇴직을 당하고 48세 때 퇴직을 당하고 좀 쉬다가 기술을 가진 개인 사업을 해가지고 자녀는 아들 둘, 딸 셋. 옛날 사람이니까 5남매가 옛날에 목표였잖아. 아들 셋, 딸 둘. 아시죠? 계사생도 할 거야. 아들 셋, 딸 둘. 그 다음에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왔어. 지금은 두 집 건너 자식 하나. 한 집에 하나도 못 낳고 두 집 건너 하나씩 낳는 거야. 그렇게 살아왔는데, 똑같은, 이 금이라, 이렇게 내가 설명한 건 없어, 책에는요.
이 금이 온 순간 이미 목은 키우기 어려워진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목을 키우니까 목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갑목을 키우다 을목으로 갔을 것이다. 그지? 갑목을 키우다 을목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갑목 키우다 을목으로 갔잖아. 이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수는, 수는 이게 넉넉, 수는 이렇게 있고, 항상 수는요, 수가 있지만 수의 수원지, 수의 그 근원지, 금이죠, 금. 금이 있는 물인가 없는 물인가 파야 돼. 수원지가 없는 물은요, 기세만 셌지 운이 더 힘, 근원지 있는 물하고 전혀 틀려. 여기서 많아도 운에 따른 변화가 굉장히 심해져 버려, 근원지 없는 물은. 물도 지금 넉넉한 편이죠? 자, 나무 키울 때는요, 위에 있는 수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나무는 위에 물 필요 없어요. 그건 아주 조우에, 에? 조우에, 밑에 물도 토에 있는 물을 많이 빨아먹는 거지, 흙에 있는 물. 에? 나무는 천간에 임수, 계수 뜨면 보통 우리가 갑하고 병하고 이렇게 개가 있으면 갑목이 물을 빨고 굉장히 좋은 구조로 본다, 그지? 보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 꼭 떨어져.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밤에서 낮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쨍하고 해 떴다가 점점 어두워진다니까 초년에 잘 살다 못 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구조는 그런 거야, 구조는. 아시겠죠? 잘 살다가 못 산다. 못 살다가 잘 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병화를 쓰기 어렵단 말이야, 걔가 있으면. 그러니까 무슨 천간에 있는 수는 조후 때만 쓰는 거지, 조후. 여름에 더울 때. 천간에 물은 거의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목도 죽은 나무도 물 뿌리면 안 되잖아. 제목도, 그지? 물 뿌리면 안 된다, 제목도. 그잖아. 그러니까 생목도 하여튼 여름에 땡볕이라도 태양이 떠야 쑥쑥 자라는 거야. 비 오면 못 자라요. 비 오는 건 뭐냐면 땅이 너무 마르고 건조해서 물 줄라 그러는 거지. 한여름에 쨍쨍하면 쑥쑥 자라든가 말라 비틀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야. 온열 땡볕에 푹푹 자라는 거야. 난 농사 안 재봤지만 그렇게 맞을 거예요. 토는, 지금 토는 여기 있다, 그죠? 토, 그죠? 땅은, 목을 심을 만한 땅은 있다, 그지? 있다. 그 다음에 화는 약하다, 강하다? 화는 좀 약하다, 그지? 왜냐하면 밑에가 이렇게 병화가요, 병화가. 병화가 이제 여러분이 강약을 보는 방법은 이때는 병화가 강해, 그죠? 물상론으로. 봄, 여름, 아침부터 낮은 병화 강합니다. 어? 근데 병화는 신유술부터 약해져. 병사묘잖아요, 병사묘. 신유술. 해자축에는 아주 약하다, 그지? 해자축이 아주 약하다. 정화는요, 사오미 신유술에 간 거예요,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은 병이고 정이고 전부 힘이 없어. 그런데 임묘진 사오미인데 정화는 사오미 신술에 강하고 정화는 임묘진에 약한 거야. 이게 물상은 그래요. 강약은 그냥 목생화니까 인성이가 강하지만 물상은 절대 보면 안. 그래서 보통 책 보면 뭐 가을에 태어난 정화는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나온 이유가 이때 해지고 달 뜨고, 그지? 해지고 불 킬 때잖아. 어? 불 킬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항상 병화는 임묘진 사오미가 많이 있나 딱 보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기 계절도 보고. 그럼 이사주는 신유술 해자축이 많잖아. 신유술 해자축이잖아. 여기 유가 빠졌네. 병신 정유까지 빠졌구나. 아주 공협이 제대로 돼 있네. 병화는 약하니까 병화가 힘을 받으려면 봄, 여름으로 가야 되겠죠? 봄, 여름 가야 세지잖아. 이게
물상론으로 가져가시면 물상론. 병화는 여름 되면 너무 덥잖아. 봄, 여름은 가야 된다, 봄, 여름. 자, 그렇게 이제 풀어서 목을 푸는데 수도 좀 있고, 목은 키우는데 목이 갑을 키우다 을로 바뀌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목은 천간에 말고 지지는 없다, 그지? 없고, 그다음에 토는 뒤에가 있고, 이 신유술이니까, 이건 신유술은 금의 기운이군, 해자 수의 기운인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좀 바뀔 소지가 크지 않겠나 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냐면, 이 물상론에서 계절론 그죠? 계절론에서는 화극금이 아니고 화생금이야, 화생금. 아시겠죠? 화생금. 여름이 가을을 생한다. 화극금 하시면 안 맞습니다. 12운성이나 12신살이나 삼합은 전부 화생금 규모야, 화생금. 여름이 가을, 화극금은 하면 잘안 맞습니다. 아시겠죠? 화극금 잘안 맞아요. 오행만 봤을 땐 화극금이고, 우리가 삼합이나 12신살, 12운성, 계절론 이런 거, 물상론은 전부 화생금으로 보셔야 돼요. 화생금. 왜냐면 여름이 가을을 낳잖아. 여기 보셔야 돼. 화생토도 되지만, 이건 오행론이고, 아까 말했듯이 토라는 것은 임묘진의 진토는 목에 가까운 토고, 사오미의 미토는 드디어 화토가 같으니까 토기가 강하겠죠? 화토 동행설이니까. 그 다음에 신유술의 토는 금기가 강한 토잖아. 가을토. 해자축의 토는 수기가 강한 토다. 그지? 아시겠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 또할게 뭐냐면, 이 술토는 병화가 임묘되니까 속에 불을 잔뜩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는 임수가 있고 속에 물탱크라는 거. 이건 뭐, 이거는 나무가 죽으니까 속에 창고 안에 나무를 잔뜩 갖고 있다는 거. 이 미가 갑목이 죽잖아요. 갑목이 무슨 얘기냐면 갑목은 해자축 임묘지가 엄의 기사라야. 갑목은 을목은 임묘진 사오미가 기사라야. 둘다 신유술은 힘이 없고 쉽죠? 이거 쉬운데 이걸 계속 익혀서 딱 머리 박아 놓으셔야 돼, 강약골은. 그러면 이게 해자면은 이 을목 힘이 있겠다 없겠다? 전혀. 아, 화초가 겨울에 무슨 힘이 있어? 실내로 들여놔야 되잖아. 갑목은 해자에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은 있어. 곧 봄이 오면 확클 거니까. 지금 현재 내가 겨울에 딱 버티고 있잖아. 무슨 얘기냐면 을목이란 놈은 화초로 딱 화초. 화는 꽃이고 초는 풀이잖아, 풀. 화초로 보시고 갑목은 나무로 보는데 이 갑목도 이렇게 있으면요. 잎사귀가 을목이잖아. 이 겨울 되면 어떻게 돼? 다 떨어지고 없잖아, 겨울 되면은. 그 7월에 을목을 가을에 단풍 될 수도 있겠죠, 단풍. 그래서 묘술이 되는 게 7월에 을목이면 단풍 같아가지고 구치변이 짙게 바르고 합이라 그러고 춘추지압, 문해지압이라 그러는 거야. 그게 도화지압이고 빨갛게. 자, 그러니까 이 논리를 계속이 쉬운 것 같은데도 여러분이 하면 척척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을목은 힘이 굉장히 없어. 없고 갑목만 힘이 있다, 그지? 근데 병화는 갑목 키우는 게더 보람차겠어요? 을목 키우기 보람차겠어? 갑목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갑목을. 누구나 갑목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을목보다는. 갑목. 그래서 이 사주는 목을 키우는,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다음엔 뭘 집어넣는다? 이제 드디어 육친을 집어넣는다, 그지? 목을 키우는데 대체적으로 이금한놈 나쁘고 괜찮은데 화기가 조금 부족하고, 그지? 대강 이런 운이다, 그지? 목을 키우는데. 근데 목은 땅에 놓고 하늘에만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무직일 것이다, 그지? 자, 그런데 뭐냐면 드디어 이거는 관이고, 이건 뭐죠? 인성이잖아, 인성.
앞에 관인을 주로 쓴다. 그럼 조직 생활을 했다 아니다? 조직 생활을 했다. 자, 이제 조직 생활을 했다. 그지? 조직 생활을 하는데 관성은 밑에 있고 인성은 위에 있어. 조직 이제 여러분이 관하고 인을 이제 나눠드리면은 관이 이제 직장이고 인은 뭐다? 계급이야, 계급. 아시겠죠? 계급인데. 이 관이란 놈이 여기 연간에 관이 있으면 가장 규모가 큰 놈이죠. 연간이 가장 물상으로 큰 거야. 조상의 할아버지니까. 여기 이렇게 관이 있으면 가장 큰 조직체가 어디야? 국가야, 국가. 가장 큰 조직체는 국가입니다. 국가보다 큰 조직체 없어요. 어느 나라든 간에. 국가가 가장 큰 조직이야. 근데 연월에 또 있단 말이지. 국가 조직인데 천간에 지지에 있으니까 국가 조직인데 상부 조직이니까 하부 조직일까? 하부 조직이다, 하부 조직. 아시겠죠? 이렇게 연월에 있으면은 큰 조직인데 천간에 제일 크고 천간은 상부 조직이니까 이 어디 안 나왔지만 중앙부서나 법무부나 청와대나 중앙 이런 데는 천간에 있었을 것이고 지지는 무슨 뭐 구청이라든지 예? 국가 산하기관 이렇게 해서 크다고 보인다. 그게 뭐냐면 수생목 목생어 이 사주는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어 가족이 잘 돌아가 돌아가기는 생금은 그런 게 이제 처음에는 안 보여 안 보인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잘안 보입니다. 사주는 이제 들면요 관 플러스 인 아니면 식상하고 플러스 체 화생토 토생이 식상생재죠. 앞에는 관인으로 되고 뒤에는 식상재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 분명히 끝까지 못갈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구조로 아셔야 돼. 그러면 이게 D-Day가 언젠가는 대운에서 대강 잡고 세운에서 팩트를 잡는 거야. 이 사람 대강 이렇게 그만둘 때쯤 되면 그때 집다 보러 다녀. 앞으로 직장도 그때 집다 보러 다닙니다. 아시겠죠? 그때 보러 다녀. 자, 그런데 이 갑목은 힘이 있고 을목은 힘이 없잖아. 힘이 없다고. 그러니까 갑목을 쓰는 것이 좋다, 을목보다는. 네? 갑목을 쓰는 게 좋고. 을목은 힘이 없으니까 약하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천간에 이게 계급인데, 인성이 우에 있다는 것은, 계급이 우에 있다는, 약간 직급은 높은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관은 밑에 있고, 인은 위에 있다는 것은, 하부 조직에 좀, 직급이 좀 높은 사람이야. 네? 아니, 청와대, 저, 뭐야, 법무부 과장하고 구청 과장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성은 계급이고, 관은 직장으로 보셔야 돼.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면, 정관은 국가기관이나 공무원, 국가투자기관, 국가 소속 기관들이 정관이고, 평관은 사기업에 가까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 갈 때도 정관 있는 사람은 국공립대학 가는 거고, 평관만 있는 사람은 사립대 가는 거야. 정평관 다 있으면 국공립 사립 다 맞는 거지. 요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 가는 거는 주로 관을 보셔야 된다. 인보다 관. 네? 인성을 자꾸 보게 돼. 학교는 관을 봐야 돼. 관. 관 우선 보고 인을 다음에 봐. 육친은. 그거 잘못된 거. 육친으로 다 보는 건 아니지만 학교는 관을 우선 봐야 돼. 관. 그래서 물론 편관도 편관 이런 것도 사립이고 민영기업체고 입장 편관도 재성이 없는 편관이 있어요. 재성이 없이 예? 국가는 돈 버는 데가 아니잖아. 이 사람은 재성이 있는 편관이잖아, 그지? 이 정관이고, 그지? 재성이 없는 편관은 국가기관이에요. 돈 밝히면 안 되니까 재성이 있는 정관은 어디로 간다? 민간 기업으로 갈 소지도 있다. 아니면 재성을 다스리는 금융감독원이나 재무부나 통계청이나 갈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근데 이제 말 맞다나 국세청 금융감독원 중앙정보부 요새 중앙정보부 없지? 예? 청와대 감사원 예? 국세청에는 권력기관이야 권력기관입니다 아시겠죠? 세무 법무 검찰 세무 법무 군검경 쪽 관리자 그죠? 그 다음에 감독 조사 이런 데는 전부 권력기관 권력기관은 평관입니다 아시겠죠? 권력기관은 평관이고 군검경도 평관으로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조금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평관도 국가로 가는데 재성이 너무 많다 보면 사립으로 간다 이 말이야. 재 휘둘리니까 국가기관은 돈 밝히는 데가 아니야. 사립 일반 기업체는 재가 강해. 이 사람은 뭘 깔고 있어요? 일제의 편제 까는 사람은 어떻다? 돈 욕심이 많다. 큰 돈 깔고 앉고 싶으니까. 어? 일제 편제인데 이게 누구요? 배우자가 편제요. 정제 있어 없어? 이 사람은 배우자가 편제밖에 몰라. 이렇게 주어졌다니까? 관은 국가기관, 민간기관 다 알아요, 이 사람은. 응? 계급도 이거 다 알아요. 두 개가 다 있으니까. 혼잡된 거. 이 관사는 혼잡이잖아. 혼잡된 건 뭐냐면, 한우를 못 파도 좀 이동되고 왔다 갔다 해서 자리 지킨다는 얘기예요. 편제밖에 없잖아. 정제가 어디 있다? 이게 정제요. 그런데 원판에 있는 놈이 세단 말이야. 편제밖에 없으면 마누라가 편제인 줄 안다니까. 정제밖에 없으면 마누라가 정제인 줄 알아요. 제 사주가 그래. 그렇게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편제라는 것은 정제보다 훨씬 죽여주잖아. 숨 넘어가듯 잘해주지만 안 해준다. 무슨 정과 편의 차이는 정인 편인 뭐 정제 편이죠. 정은요 큰 변동 없이 꾸준히 착실하게 처음엔 좋지만 지나가면 매력이 있다 없다? 없다. 편제는 변화가 심하고 기복이 심하고 그죠 굴복이 심하다. 그러면 대강 나오겠죠. 정편은 그렇게 나누시면 돼. 에? 정제 뺏기 없는데 편제운을 만나면 그 정제는 편제화 되는 거야. 응? 이 사람은 편제 뺏기 없기 때문에 아내가 지금 딱 안방을 지키고 있잖아. 지키고 있는데 아내는 편제니까 아내는 나 애인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저녁에 집에 갔을 때도 어떻게 하란다? 아 화장 좀 하고 있어. 이쁘게 꾸미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정제는 안 그래. 응? 이벤트도 하고 이러는 거지. 편제. 그 편제가 그런 거예요. 여성으로 봤을 때는. 편제가 역마에서 가장 강한 역마가 편제입니다. 가장 바빠, 편제가. 선생님, 저 안에 공역된 거 있잖아. 저기 그 술토 안에 있는 신금이네. 아니, 신유술이잖아요. 네, 그런 거는 병정무잖아. 네. 이건 이 자체가 정유가 공역됐잖아. 네. 이 공역된 기운은 굉장히 센 거야. 여러분 참 무슨 얘기냐면 공엽된 게 굉장히 세잖아. 공엽이 되는데 유가 뭐냐면 병아지 유가 정제잖아. 정제. 정제나 정관이나 정인 같은 게 숨어 있으면 숨은 그런 덕을 보는 거야. 숨은 덕을. 선생님 저렇게 만약에 있으면 편제를 많이 깔고 있으니까 공엽된 글자가 있으면 또 바람을 핀다거나 아니면 그런 여자를 또 아니 이거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원판에 있는 글자가 강한데 공엽된 글자가 의외로 기가 강합니다. 강하니까 이거는 의외에 이렇게 들어오는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 의외에. 그게 무슨 이 병화는 가물 병정 무이 갈 거. 가문 저 일로 갈 거 아니야. 을로 가고 향배가 그지? 병화는 일로 가려 그런단 말이야. 무술은 뭐 기술 이렇게 가겠죠, 그죠? 술은 이리로 가려고 그러겠지. 가는 순서가 방향이 그래. 글로 안 가고 빠꾸 못 하잖아. 지구를 거꾸로 돌려야 되니까. 빠꾸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주는 여러분이 이제 말 맞다나 처음에 억부를 푸는 것은
일감만 갖고 어플 봤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대부분 하고 크게 작용을 못 한다, 그지? 억부로만 가지고 풀 수 있으면 좋은데, 억부로만 갖고 풀리는 사주가 있어요. 용신에 매달린 사주라 그래. 근데 그런 사주 있는데, 그런 사주 빼놓고, 이렇게 물상하고 구조로 보시면 편해요. 구조 간단히 여기 앞에 있는 걸 쓰는 거야. 어떤 걸 쓸 것인가. 그 쓰는 게 너무 이제 그놈을 중심으로 상대적 통변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일간은 놔두고. 그 다음에 상대적 통변을, 그 다음에 육신을 집어넣는다. 그죠? 자, 근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가 어릴 때 아니야, 어릴 때. 인성이 집안, 자기 집안이잖아. 자기 집안인데, 어릴 때 이 집안 나무가 쉽게 자라 못 자라? 쉽게 못 자라죠, 겨울이니까. 겨울이니까. 에? 그러니까 그렇게 부유한 집안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 좀 보통 가정에 태어났다고 돼 있더라고. 그러잖아, 인성이 내 집이잖아. 인성은요, 엄마도 이제 인성은 내 본가고, 재성은 처가야, 처가. 처음엔 본가고 이름 맡다가 뒤엔 처가고 이름이 많겠죠? 그냥 생긴 그대로 읽는 거야. 이게 인성이 본가고, 재성이 처가로 보시면 돼. 에? 여자는 인성이 뭐다? 친정. 그렇지, 친정이고, 재성이 시가로 보시면 돼, 시가. 에? 시가 말고 시가.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조직생활로 돈을 벌고, 보통 근데 이렇게 조직이 안 돼도 젊었을 땐 다 조직생활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조직생활을 먼저 하고 안 하고는 일간의 강약에 달렸어. 일간이 강한 놈은 빨리 조직을 뛰쳐나오고, 일간이 약한 놈은 잘 못 나와. 일간이 녹인, 비견 겁재가 많이 깔려 있으면 주체성, 독립성, 자주성이 아주 강합니다. 찬스만 하면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나간다, 나간다, 그러고, 못 나가, 잘 못 나가. 선생님, 저렇게 선생님 말씀대로 관이 먼저 있어서 먼저 조직생활을 했는데, 대운이 만약에 화운으로 가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이 잘 자라니까. 목이 잘 자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목이 잘 자라니까 잘 자라면 관이잖아, 이게. 그냥 있는 거지.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얘기했던 그런 게 이제 가장 역학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대운이 사람은 을에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이 가거든요. 이게 어렸을 때잖아.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어, 자축이니까. 설척해서 조용했겠어. 조용하다, 그지? 천간 머리만 좀 반짝반짝, 그지? 어렸을 때 그게 티나게 놀고 이런 사람은 조용하게 지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자가 늙은 글자야, 젊은 글자야? 어릴 때 어른스럽다, 안스럽다? 어릴 때가 가장 어른스럽고, 조금 덜하고, 전부 시늙고, 늙어서 수리가, 얘 굉장히 글자 자체가 전부 신수 해자축밖에 없어요. 까부는 거나 목화 기운이 전혀 없어. 천간만 있단 말이야. 지지가 실지란 말이야. 굉장히 어른스럽습니다. 에? 조용하고. 어? 그럼 언제 까불겠어? 매겨야지. 한잔 매겨야지. 한잔 매겨서 분위기 타야 이제 까부는 거야. 여기서도 어릴 때도 좋잖아요. 그죠? 어릴 때도 자축이니까 조용하고, 관이니까 관. 착실했을 것이다. 보면 되는 거야. 응? 여기서부터는 뭔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목은, 그죠? 성장, 발전하고 노력하고 기획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